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은 머나먼 포항에 왔는데, 여기 바로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뒤에 보이시나요? 이 톱밥무더기가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사람 키높이로 하면 한 1.5m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자연 속에 이렇게 톱밥무더기가 있으면은 온갖 벌레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칼라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1m를 파면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 클릭! 와, 이거 신기하네. 와, 저쪽에서 산림청 직원분들인가 아저씨 분들이 여기서 나무 죽는 것도 보시고, 여기 풍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여기 되게 좋아요. 이런 곳에서 여길 파면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야, 이거 1m고 뭐고 그냥 두더지처럼 계속 팔겠네. 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 여기 그거다. 여러분, 조짐이 있네요. 이게 딱 보면 이게 똥이 있네, 똥. 그분의 똥입니다, 그. 야, 이거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있네요. 그 옥수수 아니에요? 오! 오! 나왔다. 야. 야, 이게 보면은, 오, 정승님 지금 여기서 나왔네요. 이거 뭐예요? 옥수수 아닌가요, 이거? 이거. 따뜻해요. 따뜻해요. 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 속에 사랑하는 장수댕이들이, 이 사람들이 버려놓은 이제 톱밥 무더기에다가 이렇게 산란하는 건데, 저기도 나왔네요. 와. 와, 굉장히 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에요. 오, 계속 잡아주시는데, 오, 계속 나와요. 진짜 계속 나와요. 이렇게 파면 계속 나오는데, 얘네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자연 속에서 굉장히 가장 크고 힘이 센 풍뎅이 중 하나로서, 이제 수액에서 이제 말벌이나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혼자서 이제 독차지할 정도로 힘이 센 친구인데, 여기 엄청 많네요. 야, 우선은 나오는 거 한번 다 잡아볼게요. 나는 여기서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이야, 이거 계속 무너집니다, 이거. 근데 제가 오늘 잡으려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구예요. 바로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 여긴 그냥 파시는데, 이야, 장수풍뎅이 뿐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파면 계속 톱밥만 나와요. 이야,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야, 근데 보통 장수풍뎅이는요, 이런 곳에서 원래 살아가진 않고요. 이게 좋은 먹이가 돼서 나오는 거지, 자연 속에서는 이제 낙엽이랑 이제 흙이랑 섞여서 이제 비를 맞고 발효가 된 부엽토 있죠. 그런 쪽에 산란을 하고, 이제 사슴벌레들도 나오는 그 밑둥에다 산란을 하는데, 와, 이거 뭐야. 아, 애벌레가 좀 죽었네. 땅을 파내려 가면 파내려 갈수록 이제 장수풍뎅이 똥이랑 이제 땅이랑 표면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역시 달인이야. 대표님, 여기 풍뎅이를 푼 건 아니시죠? 그냥 톱밥만 자연도. 넣는 거죠? 예.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근데 장수풍뎅이가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번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요, 여기 생김새 보면은 정말 우람하고 멋있잖아요. 저는 번데기 때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아했을 때, 아이고, 애기도 나왔어. 갓 우아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등딱지가 하얄 때 좋지 않아요? 하얄 때가 이뻐요. 네, 그대로 굳었으면 하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약간 소망했을 거예요. 한 마리가 산란하더라도 몇 개씩 몇 개씩 나와요. 파브로님, 여기가 따뜻해요 되게. 여기 손 만져보세요. 여기 진짜 따뜻해요. 우선은, 와, 이건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하겠구만. 사실 수백 마리가 아니라 아마 천 마리 단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지금 외곽만 대충 하고 있는 정도라서요. 와, 진짜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네요. 여러분들은 좀 약간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관찰을 할 때 이 기문의 숫자 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있고, 양쪽에 있으니까 총 18개의 기문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숨을 쉴 때는 이렇게 사람처럼 이제 몇 초마다 이렇게 호흡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분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좀 길게 가끔씩 하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사슴벌레나 애벌레들 이렇게 찐득이 같은 거 많이 묻어 있으면은 흐르는 물에 어느 정도 세척을 해도 크게 호흡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다. 와, 지금 계속 있을 거예요. 와, 오늘 컨텐츠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다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좋아요 눌러서 이제 아주 편한 컨텐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너무 많으면은 사실 이제 농작물을 어느 정도 또 해친다고 이렇게 약간 해충으로 지정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그 필리핀에서는 이제 기대온 장수풍뎅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옥수수 뿌리를 그렇게 잘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농경지가 완전 싹 망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기대온 장수풍뎅이랑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들은 좀 번식력이나 먹성이 굉장히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는 썩은 나무 또는 보엽토를 갉아먹습니다. 와, 많이 나온다. 와, 재밌으신가 봐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아, 그쵸. 아,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제가 한다고 말 못하겠어요. 와, 신기하네. 한 마리 터졌다. 아, 너무 부럽다. 와, 대표님이 지금 땅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파브로 이세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이게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도가 높은 곳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외곽으로만 하고 있어요. 톱밥 높이는 여기는 한 30cm 되려나? 한 30-40cm? 뭐 높으면 50cm 그렇게 높은 곳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파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파브로 이세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잡으시는데요. 지금 이거 한 30초 만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5초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5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빨리 감기로 5초. 아, 빨리 감기로요? 그 이 친구들은 산란량이 보통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짝짓기를 이루면은 많으면 제가 듣기로는 거의 200개까지 산란을 받아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이제 산란을 다 못하고 죽어서 이제 죽기 전까지도 몸속에 알을 품고 죽는다고 할 정도로 진짜 죽을 때까지 산란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적게 산란을 받으시면 적어봐야 한 4-50개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초보자분들도 거의 99%의 확률로 산란을 성공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곤충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애완용으로 그리고 교육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브로 이세님께서 저기 안에 있는 포대자루를 꺼내신다고 합니다. 역시 진정한 유튜버입니다. 포대자루를 꺼내면 유튜브 각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파고 있는 건데 결국 뽑아냈습니다. 오, 여기 색깔 좋다. 이 정도면 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따뜻하다. 이것도 연기가 납니다. 와, 없어요. 아, 자, 지금 약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잡은 마리수로 따지면은 100마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략 한 50마리 좀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날이 좀 추워지면서 친구들이 여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많이 이제 외곽 쪽에는 없던 것 같은데 내년에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파면 어떨지 뭐 그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소개시켜드릴 겸 톱밥 무더기를 거의 1m 정도 파면 어떨까 오늘 컨텐츠 진행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끝으로 야옹인데 야옹이가 너무 착해요. 여기 대표님께서 기르시는 야옹인데 왜? 뭐야? 아, 야, 그거 먹으면 안 돼.